있는데요. 남의 존재에 숨지 않겠어. 탑 한번 보고, 탑 한번 그냥 보고 됐어요. 버리고 엘리스처럼 탑 안 가. 봇밖에 올 데 없어. 봇부시에 와드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아, 그럼 거기 대기 그냥. 레오나의 모습 보여주세요. 네. 왜 안 들어오지? 잠깐만 기다려. 바루스가 궁으로 이니시를 해도 좋을 것 같아. 트리는 바로 잡기 힘드니까 이거는 소나 크레센도 전에 소나 노려 지금. 지금. 아 이럴 수가. 말하고 들어갈 때까지 1초가 걸리네. 크레센도 조심. 와 이것도 깔끔하게 세진 맞춤. 오케이 백. 아. 소나가 앞으로 올 때 노렸어야지. 뒤로 뺀 다음에 노리면 팀원이 호응을 못하지. 네. 저기 전멸로 빠지든가. 쉔 온다. 밀어. 그냥 밀어줘. Q로 밀어줘야지. 에어본 해야지. 아야야. 전멸 쓰든가. 왜 아무것도 안 해. 아. 아 이럴 수가.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이러지? 토미. 카타가 아. 내려오는데 아 난 빠져야겠다. 카타가 그래도 하나 잡아줬어요. 카타 또 킬하겠다. 오 무슨 텔포 이렇게 많아? 코르키즌 물 텔포가 많아 하나인데. 두 개요 두 개. 코르키 저거 카타 왜 잡으려고 그러지? 카타 좀 봐. 오 또 잡다. 기묘하다. 또 잡고 고치피어 또 잡고. 앨리스 잡고. 이게 뭐야? 오케이 손보로 빠지고. 아 좋아. 골렘. 고대 골렘. 고대 골렘 어딨지? 아니다. 와드 사 제발. 두 개 사면 되나요? 물약도 사고요. 좋아해. 풀로 먹고. 좋아 카타 킬 먹었어요. 좋아요. 아니. 지금 아니, 한숨 소리 들린 것 같아. 아니. 이제 이경인데. 네. 아 그럼. 앞으로 두 게임이 더 남았어. 아 그럼. 빨리 선생님 섭외해야지. 저도 올라온 거 아세요? 제 위치가 상위 40%라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저보다 못하는 분들이 또 60%가 있기 때문에 아래. 그니까 네. 세안이나 뭐 이런 친구들 충안이나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 아드 아 늑대 먹어요. 어디가? 여기 핑화가 아, 있습니다. 레드 안 나오나? 쓰잘데기 없이 움직이지 마요. 봐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 아. 근데 쓸데없이 왔다 갔다 오는 상대 정글은 갱을하든가 정글 몹을 먹든가 하잖아. 항상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아니,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아 어디 가죠 이제? 정글 돌아 그냥 일단 지금 아, 급할 게 없잖아 라인이. 탑도 어차피 지금 쉔 아리까리하고 호르키가 어차피 못 오는 상황이면은 네. 위에 탑에 체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블라디가 피해 용도에 한 타임에 버티면 세주안이 밤에서 커버가 된단 말이야 지금은. 그러니까 급하게 가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레드 먹고 왔네. 아 탁가이지 엘리스 아, 왔는데. 아이고 블라디 무리했다. 바루스님. 아 이런. 바루스님. 아니야 이런 레드 먹어 그냥. 그냥 레드 먹어요? 아 근데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살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만나러 가죠. 아, 바론 벽 넘고. 바론 벽 넘어서. 아 바론 벽 넘어서. 이건 할 수 있지. 안 돼. 아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도 거기 보면서 찍어놓고 왔다 갔다 걸었잖아. 오 카타리나. 강타. 어이. 싸워 맞아. 그냥 맞아 좀 맞아줘. 전 쟤네 어차피 딜이 한계가 있다니까. 와다나 받고. 아이고 이런. 느리지 무서워. 됐어. 아유 잡았어요. 됐어요. 오케이. 거기 와다나 박아놓고 빠져. 그냥 와드. 아 그냥 와드. 어. 아 진짜. 아이고. 그쪽으로 트리가 갈 거예요. 빼. 트리 소나가 아, 그래. 갈 거예요. 아유 저 블루 먹고 싶은데. 그만 먹으라고. 아니, 좀 많이 그... 먹었잖아. 자 여기 사료. 아. 아. 사료. 아. 아. 사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나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아유. 역시. 아 좋은 방송이야. 강타. 강타. 야 그런 것도 말해주면 좋아요. 제가 미드를 좀 커버를 해줘야겠죠? CS랑 전체적으로 상황 한번 보고. 네. 기억을 놓고. 어 괜찮아 좀. 카타가 그래도 괜찮아. 잘 컸는데요? 블라디가 CS가 밀리네? 블라디가 많이 밀리네? 블라디가 잘 카타가 잘 커서 네. 괜찮아. 탱을 먹어야 될까요? 신발. 기동력 그냥. 기동력이요? 카타리나님이 정글러가? 그럼 정글러가 가지고 누가 가? 물약 좀 사고. 아, 네. 탑가 그리고
탑이요? 탑이 아니고 탑입니다. 어, 미드에 릴리스 커버 왔어요. 탑이 1차 먼저 눌린 게 좀 치명적이긴 한데. 골렘 먹고. 아, 아 코르키가 미드였죠? 지금 왜 탑 가는지 알아요? 네? 왜 탑 가는지 알아요? 어... 앨리스 올라오고 아까 와드 박는 거 좀 봤죠? 오, 쉔 뛰어, 아니 바로 아래를 뛰어 이러면은 그런 일 놔두고 저 어차피 앨리스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잘못하면은 보스에서 킬라고 용 준단 말이야. 아이고 미드 코르키 한번 찌르고 와드 박았다 바로 찔러 그냥 바로 찔러 다 온다 그런 거 바로 찔러 그냥 아이고 아유 안 되겠는데? 뭐 그걸 왜 다시 가? 그거 왜 지워? 뭐하러? 지우면 뭐가 달라져 지금? 그걸로 킬이 나와? 지금 용 싸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냥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탑을 왜 가서 이렇게 왜 돌아가냐고 그냥 바로 갔으면 되지. 그런 걸 설명해 주세요. 애들이 자리를 잡잖아 그럼. 난 가라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늑대 먹어 그냥 지금. 늑대 먹어요? 네. 소나 집 갔잖아. 어우 신발을 사고. 어떡하지? 강타 쓰면 안 되지. 용 싸움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안 해요. 보세요. 전혀 할 상황이 아니 지금. 기분 탓인지 여기 실버 포에 여기 실버. 기분 탓인지 송창수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잠깐. 아니야 나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한숨 쉬는 건가요? 그 제일 어디로 가야 되지? 못 올라가는 사람들의 제일 좋은 핑계가 뭔지 알아요? 여긴 실버 포니까 이렇게 안 해요. 아 여긴 이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그렇네.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요? 대기해 그냥. 나 그렇게. 와드 박아 아래쪽에 어디? 아까 그 박아준 있지? 네 오케이 여기 뭐 엘리스 왔어요? 오 살짝 뒤에서 대기하고 빠지고 이제 와드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사는 늑대 리젠 될 거야 이거 허송세월 했기 때문에 그렇네 남의 종류에 숨지 않겠어 이제 어디로 가죠? 용쪽 준비. 아 용쪽 준비. 용이 아직 이쪽에서 한타 핑화 있어? 핑화를 거기 와드 있어. 신공이 돌아오나? 그래서 미드에서 대치해 그러면. 어 미드 대치. 오 그렇게 템 봐봐. 그렇게 템이 지금 어 기계한 가면에 AP 코르키 나왔어요. AP 코르키네요. 선배 블루 먹고. 효율이 좋나 AP 코르키가? 블루 먹으러 가도 되겠죠? 어? 뭐가? 가나요? 아니 블루 먹어 저기 네. 어차피 지금 앨리스가 탑이잖아 네. 저기 이니시가 안 돼 앞전맥 크레센도 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럴 때는 그냥 먹으면 되고 어떻게 하냐면 유령 쪽으로 가요 일단은 네. 그리고 아까 핑화 박아놨잖아 네. 그 당시에는 쓸데없는 핑화였지만 이걸 활용해서 이제 옆구리에서 칠 수가 있잖아요 저 다시 한번 지워주고 앨리스 아까 집 갔었으니까는 네. 아마 라인 따라 미드 한번 올 거예요. 네. 그거 노리고 역으로 싸우면 돼요. 저기 이니시 못 걸어요. 앨리스 여우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갔다가 집 갔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탑 한번 도발 맞았다. 어 앨리스 탑이네요. 어 살아났어요. 커버 가. 어 거기. 트리가 바텀에 갔고. 오 이제 유틸 특성의 힘이 나오겠는데? 다시 미드 뛰고 미드 핑아 아까 지워줬으니까 아니 와드 어 대치해서 오. 이 정도로 크면은 네. 조합 힘 때문에 아마 이길 거예요 무난하게 큰 실수 안 하면 포카는 자비가 없어 얘네가 그렇게가 이제 만화가 슬슬 너무 오래 대기하고 있지만 어차피 킬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유령 먹어요 그럼 이럴 때 빠져서 어 앨리스랑 킬각까지 나왔네요 아니 빼 안 물린다니까 다섯 명 나왔어요 미드로 쉐인이 내려가고 용 싸움 가는 거잖아 블라디 내려오게 찍어주고 핑 찍어주고 블라디 내려오고 있어요 들어오네? 어? 도발 삥 났어요 등 보이지 마 먼저 제일 앞에서 맞아줘야지 네 이런 거 그냥 궁 써버리면은 카타리나 하나 녹이면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한타 이겨요 아 근데 5대3이어서 궁을 많이 맞출 생각인데 카타리나잖아 조합이
아, 소라는 몸이 약하고. 네. 알겠어요. 그냥 대체요. 지금 카타 집 갔다 온 데니까. 카타가 네. 집을 갔으니까. 엄청난 팀의 라바던 사운드요. 아. 팬이 다시 올라왔어요. 팬이 궁이 있겠지. 라인 상황도 좋고 지금 괜찮아요. 아 그런 걸 맞을 필요는 없고 아까지 네. 최네이스 같은 게 올 때 먼저 등 보이지 말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맞고 싶어도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세주가 쳐다보고 있어야지. 아니, 얘들도 몸을 살릴 거 아니야. 뭐, 호밍 호밍이야? 아니 맞고 싶어도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을 위치 있으니까 맞지. 왜 거기 있냐고 애매하게. 코르키가 호밍 미사일로 바뀌었나? 어떻게 할까요? 용 이거 한번 갈까요? 왜 그러지? 가. 궁. 좋아. 받고. 왜 Q를 안 써? 박아줘야지 들어가서. 먼저 써야지. 아이고 누가 죽었네. 포탑 이거 너무 많이 왔는데? 먼저 들어가서 쏘지. 왜 그 Q를 안 써? 망설여. 생존기가 아니잖아 세주 Q가. 카타리나 다 죽이는 건데 이거는. 그렇네. 야 당연히 다 죽이지. 왜 쫄았어요? 아니 왜 궁을 써놓고 Q를 안 써요? 써서 들어가 그냥. 아 포탑이라서 쫄았어요. 포탑이면 그럼 누가 맞는데 그 포탑. 자기가 안 맞으면. 그렇네요. 맞아줘야지 정글러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안 들어간다고 포탑이 아무도 안 때리나 그게 아닌데. 이거 그래도 1승 하겠는데요? 느낌이? 아 왜 이겨도 찝찝하지?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소연사님 아 난 당연히 찝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템은 뭘 사죠? 군단. 역시 군단이죠. 난 당연히 질 줄 알고 솔직히 좀 와잖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왔는데 희한하게 이기네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스코어도 15-3이고 용가네요 얘네. 바로 내려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내려와. 아 용 줘야겠다 이거.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탑에 줘야지. 안 되지. 싸우지 말고 내려와. 싸우면 세주 이런 거 때려. 그냥 적당히만 때려. 도망갈 수 있잖아 어차피. 네. 아 못 도망갈 것 같아서 환상이. 아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아 큐로 도중 잘해요. 그니까 아 이거 네. 먹고. 아. 아 좋아 좋아. 야, 이렇게 사랑과 배려가 있는 조종사는 처음이야. 아 그럼. 과자를 또 하나씩 입에. 먹일 땐 먹여야죠. 한석이 안 먹으면 용 안 간 것 같은데? 먹었죠. 먹었지. 아 그랬어요? 아 먹었지. 용 시간을 그러면 핑화 박아 놓고. 아 핑화 맞다. 뒤쪽 블라디 쪽에 이거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오 그러겠다. 이거 핑 찍고 들어. 아 바로 썼어. 바로 썼어. 아 바로 수가 없다. 바로 수가 없다. 상황 충분히 좋아요. 레드 줘요 바로스 가서. 유령 먹고 핑 찍고 집에 가네요. 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또 분위기가 좋아요. 내 분위기도 좋게 해주지. 아 그 강가 써놓고 그냥. 블루는 누가 먹는 게 낫나요? 블루 그냥 세주한이 먹어도 돼요 지금. 오케이 아이고 감사. 레벨 업 했고. 저 뭐야 누구야? 코르키가 리안들인가? 코르키가 리안들이요. 재밌는 친구네요. AP 코르키가 효율이 있나? 물론 달래요 카타리나. 아 줘야죠. 지금 같은 이럴 때 먹으면 안 돼. 그 발언 쪽에 와딩 좀만 넓게 해주세요. 네. 이런 데도 해야 되나요? 오케이. 레오나는 서포 쪽 붙어주고 이럴 때. 아 레오나래. 정글러는 서포 네. 쪽 붙어주고. 아, 서포 쪽 붙어줘. 지금 그래요? 맵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레오나가 와드 제거하다 잘릴 수가 있잖아. 이럴 때 옆에 같이 붙어줘요. 절대 잘리면 우리는 보통 레오나님 거기 왜 들어가요? 라면서 욕하는데. 그치. 아 그게 아니구나. 지금 앨리스가 바텀에 있고 저 이니시 가능한. 이거 싸우면 이겨. 블라디가 네. 집에 있어요. 이렇게 싸우면 이겨요. 쉔 넘어오기 전에 녹이면서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백? 집 갔다 와. 집 갔다 와서 군단 싸울게요. 아 서폿은 뭐 알아서 잘하시니까. 어제 그 장인어를 봤는데 닌겐자이라 완전 잘하더라. 그분이 딱 여기서 신발 업그레이드만 하고 풀템. 풀템 이제 와드랑 오라클만 진짜 많이 타더라. 그럼요. 저도 좀 보고 배우려고요. 그때 무작정 따라지는 않는 게 좋은 게 그 와드를 통해서 호응을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챌린저분들은. 그렇죠. 챌린저랑 다이아이를. 블라디님? 이건 트리가 정신 나간 거죠.
아니지 뒤에. 궁은 아니지. 아이고 정화 뺐어 그래도. 아, 아. 정화 뺐습니다. 다음번 궁 때. 그렇지. 잡을 수 아, 있습니다. 잠깐 서포터로 눈 돌렸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 아, 아니 뻘궁이 아닙니다. 집중해야겠네 내가. 어, 여기 여기 조심. 그런 거 채팅하지 마. 아 그래요? 아이 정치당하기 싫어서. 정치당하는 거 걱정할 시간에 집중하면 이겨요. 그, 오 명언인데요? 오. 와드 넓게 막을 필요 없으니까네 짧게 많이 박아주세요. 촘촘하게. 왜냐면 이니시 주도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어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넓게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소나가 그 짧은 와드들 짤짜리로 지루로 나갈 때 그거 끊고만 해도 이기거든요. 치고 나올 때 포킹 내려주고. 유혹하는 거죠? 총 40초. 아, 나 내공이 없네. 그렇게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게 막 포킹 엄청 아픈 거 같고 짜증나도 네. 저렇게 폭탄 써놓으면 제가 한타 때 딜이 덜 나와요. 아. 이게 리차지 시간 걸리는 것 때문에. 이럴 때 블라디가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 카타리나 님이 따라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집에 가는데. 아이고. 부시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카타치카 생각 빼. 쭉 빼. 블라디도 지금 탑에. 블라디 빼핑 찍고 블라디 빼핑 찍고. 오케이. 아 와드가 잘 되고 있어서 아는 게 좋다. 7초, 6초, 5초 온이라 그래요 이제 온이라고 채팅 공온. 싸우면 돼요. 저 홍밍 홍밍이 계속 블라디님이 이제 내려오셔야죠. 그리고 여보. 블라디 내려오는 거 어차피 와드에 보이니까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에이, 우리도 여기 와드를. 다시 시야 한번 제거해주세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챙겨올 수 있네. 아니요 별로 이득 없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서 블라디가 타월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이득이 아닌데. 아 그렇게 이득이 아닌가요? 아, 당연하지. 아, 이상한 거 갖다 붙이지 말고 집중 그냥. 아 집중. 집중. 힘들어요. 아 굉장히 힘드네. 핑아 용쪽 내려왔는데 하나 박아놓고. 아 네. 이렇게 보쪽 내려갔잖아요. 네. 저 본 모을 가능성 있으니까. 아니 지금은 레오나 같이 왔으니까 안 박아도 아, 되죠.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 말려주세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한타 한번 하면 되는데 이게 쉔도 네. 쉔이 라인 관리 안 하니까는 조급 피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한타 조합인데 뭐 나중에 오면 힘 빠지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저 현도를 갈 걸 그랬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낮은 점수 때에서는 저도 그걸 체감했었지만은 와드 많이 막는 서폿보다 와드 안 받고 지템 올리는 서폿이 더 무서워요. 죽질 않아 서폿이. 어, 제가 오라클을 낮은 거구나. 어, 아, 뭐지? 소나도 오라클 끝날 때가 됐을 건데. 이거 물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한번? 쉔이 딱 붙어있네. 이러면은 거리 유지하고 백핑 찍으면서 거리 유지하고 그 오라클 한 번 더 드시고 오세요. 아 이렇게 애매하게 유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말해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아, 그... 탑에 가네요. 레오나 집 가서 오라클. 애가 왔다.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미드 맞고. 미드 맞고. 그런. 와드도 다 떴어. 와드 남은 거 미드에 하나 남았어요. 어, 그러니까 미드 여기다 그냥. 어, 용이다. 아 내가 용 타임을 체크를 못했구나. 용 빼고 거기서 물릴 필요 없어. 아 막 잡았네요. 저도 돼. 아 36분. 블라디 도착하면 싸워도 돼요. 네. 카타가 물리면 답이 없죠. 근데 웬만해선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CC가 많아가지고. 아 맞나요? 미드 쭉 밀어요. 미드 쭉 밀어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미드. 미드 갑시다. 오. 그 어설프게 나오면 바로 물어버려요. 네. 어? 쉔? 어. 좋아. 뒤쪽에 있는 꽃기 같은 거. 궁쇠 궁쇠 오케이. 점멸 뺐다. 점멸 빠졌고. 큐로 쫓아. 왜 안 쫓아가 큐로? 아 내가 잘못 싸웠어. 아니 세주 왜 큐로 안 쫓아가? 그렇게? 어우 나 미치겠네 진짜. 어우. 아이고 이거 누굴 치네? 아니 방금 코르키 왜 안 쫓아간 거야? 아 뭐 한 거야? 이쪽 블라디아, 보느라 여기가 여기 보느라고. 아니 전멸 발키리 다 빠졌는데. 안돼.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 미스까지는 괜찮고
그냥 그렇게 끊었으면 됐는데. 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카타리나 앉았어요. 아직 앉았어요. 네. 괜찮아. 아, 아직 그렇게 아직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솔라리 가고요. 지금이라도 현도를 올릴까요? 오라클 샀어요? 오라클 사고 남은 걸로 와드. 아니요, 현도는 의미 없고 이제는 차라리 돈 낼 때 루비 수행이나 이런 거 하나씩 사는 게 나아요. 핑화 하나. 네. 이제 바론 쪽을 조심해야겠죠. 아, 버프도. 미드에서 아까 잠깐 쉔 쪽 쳐다보는데 아마 앨리스 소나한테 물렸던 것 같아요. 네. 바론 쪽이랑 지금 다 깜깜하잖아요. 네. 오라클을 뺄까요 지금? 어이구 싫어. 어이구 싫어. 아유 못 보셨죠? 네. 소리가 들려. 아. 카타리나 멋있다. 아예 안 된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어 여기 와드. 주문을 한번 외워야죠. 아 그럼요. 키 작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부흥살 이겼네 이제. 아 이제 이겼네. 에이 이제 아, 이걸 안 외우고 있으니까 졌지. 그니까 형 와드 짧게 짧게 코르키 보. 어 여기 코르키 테퍼 믿고 이러는 건데. 네. 카타리나 조합이라서 쉔궁이랑 코르키 테퍼가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하나 어차피 점사해서 끊으면 오는 거 나머지 다 죽일 수가 있으니까. 앨리스 물어 앨리스 물어. Q를 쓰면서 물어 제발. 따라갈 때 왜 아껴 Q를? 이동기야 이동기. 저거 지금요? 아니 언제든. 아 언제든. 어 왜 그냥 걸어가 Q로 그 박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이동기를 쓰라고. 이동기로. 네. 바론 오더가 나왔는데요. 바론 오더가 나왔어. 바론 쪽 가요 그냥. 아 시아포하고. 네. 어 오겠다 부시 체크. 안쪽이랑 다 세전에 앞에 자리 잡고 앞에 부시해. 부시 앞에 부시해. 오케이. 어 맞았어. 들어갈 준비해요. 어디로 들어가죠? 아래쪽 아래로 내려. 쏘나 죽여 그냥. 오, 오케이. 네. 쫓아가 봐. 이거. 궁 질러 그냥 질러. 그렇지. 죽었어. 트리 죽었어 나도. Q 받고. 이겼네요. 오케이. 좋아. 바로 핑 찍고. 쉔이 궁 썼네 트리에. 괜찮아요. 오. 바로 갑시다 이거. 강타 데미지 보고. 역시 바론 찍어놓고 왼쪽 좌클릭 바로 해놓고. 오, 체력 보이잖아 이거. 나 죽겠다. 그리고 또 초상화가 나와줘야지. 아무리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그렇지. 뭐라고? 정글러 초상화가 바론이나 용이 있을 때. 야, 니 300에 눌렀어 강타. 진짜 말이나 못하면 믿지도 않지. 아유. 아. 다음 템 뭐 살까? 아유, 바론 먹었으니까 이것도 먹고. 사료 먹어. 아유, 사료. 잘했어. 못 먹는 거보다 낫지. 다음 템. 초상화 못 드는 거보다 낫지. 다음 템? 저 그 큰 거 좀 보고. 트리스타나가 아 근데 트리가 템이 좀 방어적이긴 한데 천천히 간다 치고 일단은 거인의 얼띠 네 란두인을 가져. 네 천천히라도 섭쟁이들은 떠들라고 난 싸울 테니까. 바로 조건 시야가 트리가 엄청 수비적으로 가서 괜찮을 거예요. 용이 3 탑이 라인이 좋잖아요 이럴때는. 네. 미니멀 딱 봐요. 탑 라인이 좋잖아요 이럴때. 어떻게 하냐면 미드 푸시를 쭉 해요. 그럼 탑이 어느정도 밀려있죠. 그럼 그대로 줄줄이 탑 올라와서 다같이 탑을 밀면 돼요. 오케이. 못 가도 돼요. 지금 보핑 찍으세요 바루스한테. 가면서 현우형은 미리 시야 장악해주시고. 거기 대기 레오나랑 세주안이는 여기 대기. 이부시 대기. 레오나 있는 부시에 대기. 세주안이 올라와서. 오케이. 같이 보고 있고. 야. 그런데도 오케이. 빽. 살짝 기다려. 아, 받겠다. 내가 나오는. 어, 됐어. 그냥 돌아갑니다. 오케이. 바로 지워주고. 바로스 도착하면은. 네. 어설픈 거리 있으면 타워 아니라도 그냥 인시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네.
어 누가 미드핑을 찍네. 응? 블라디가? 보핑 찍어요. 보핑 찍어 그냥. 미드 나도 밀려. 아 무슨 탑 상황이 안 좋아. 채팅으로 막 얘기 좀 해요. 그냥 보푸시하면 된다고. 라인 관리사 나셨네. 아 그냥 올라가시네요. 아 아니, 바로 버프 두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 그냥 뭐 밀고 내려오면 그때 싸우면 되죠.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채운다. 이상 카타 가지고 이러면 풀 들어왔네. 아이고. 좋아 좋아 방금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시키는 거 아주 좋았어. 나이스 플레이. 의도한 거죠. 아 좋아 좋아. 아 도드라이. 이런 거 오버하지 말고. 예. 네. 어이구 나 뭐 한 거야. 빨리 가서 미드 라인 밀고. 오케이. 아 블라디가 또 미드. 블라디가 이게 탑이 민 걸 만 아니었으면 지금 게임 끝났어요 이번 한 방에. 좋아. 눈앞에 네. 코르키 트리스타나 소나 보이면요. 네. 궁 써 그냥. 아 그냥. 박아버리고 어. 따라갈 때 그냥 박아버려요. 레오나기 때문에 원거리 네. 시팅 공이 엄청 좋아서 생존기 뭐 하나로 못 살아가요. 얘가 반응 못하면 어우 전멸 맞았어. 뭐야 전멸 썼어? 아유 이런 곳입니다. 와다 예 와다 하나 안에 박아주시고 봇 가세요. 이제 다 같이 보핑 찍어요. 백핑 말고 보핑 찍어요. 레드 뺏어 먹고 레드 바루스 먹고. 카타가 라인 밀고 바루스는 레드 먹고. 형으로 와드 있어요? 아 와드 없네? 없네요. 다 썼네요. 아 블라디 또 탑 갔어. 이제 미니언을 욕하는데요? 심지어? 아 에쿠 좀 미니언이 욕을 먹네. 아 이거를 빼야죠 이제. 아 이제 빠지죠. 백핑 찍고 빼야 다. 아, 부시 숨어서 빼요. 에. 드래곤은 어떻게 뭐 먹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드래곤 쪽으로. 어차피 드래곤 못 와요. 블라디가 탐내고 있어서. 세주하니가 빠지는데. 백핑 찍어. 백핑 찍어. 백. 아 이게 지금 바로 공 준비 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그냥 막 어 막 들어가는데.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 들어왔다. 좋아 좋아 좋아. 아 다 죽음이요. 쭉 따라가 쭉 따라가 쭉 따라가. 백백백 아니 아니 타워에 들어가지 말고 눈치만 보고. 아 블라디가 탑을 밀었네요. 오케이 승리야 눈앞에 있다. 아. 오면은 뒤에다 궁 써요. 뒤에다 뒤에다 궁 써요. 뒤에 써 왜 야 써 박아 죽어도 되니까 그냥 박아. 카타야 뭐해. 오케이 왜 거기 들어가 카타야. 야 야 내 눈 내 눈 어 바루스가 근데 잡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바루스가 이게 아 잠깐만 아, 이기는데요? 블라디는 백도 하고 있어. 이기는데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코드라키 그러니까 아 여러분 실 실버가 이런 예, 아 그럼요 다문화 사회예요. 아, 다 사람 사는 데고 예. 아 그럼 저도 다양한... 저도 제가 직접 플레이할 때 보면 엄청 못해요. 아유.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아 잘했어. 먹어 먹어도 돼. 아 먹어야지. 아 먹어 먹어 아유. 먹어 먹어 먹어. 어 이겼는데요? 진짜 미치겠다. 야 이런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이러지? 아니, 블라디 심지어 뭐 하는 거야? 템사고 템사고 란두인. 아 저 넋을 잃고 있었네. 와 아무것도 안 사고 있었어. 아 이기면 됐죠. 아 그럼요. 좋아. 끝났잖아. 어. 야. 슈렐이 한 번에 나왔어요. 저게 엄청 코끼 까불려 죽겠다. 소리 억제기. 아이고 끝났는데. 어? 뭐? 어? 아이고. 어? 백도 하자. 백도 하자. 보스로 숨어. 보스로 숨어. 어. 숨어 안 보이게 숨어. 쭉 내려가. 쳐다볼 필요 없어 그거. 거기 대기.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아, 어 그쯤에 대기. 이쯤에. 이쯤에. 대기 대기. 어디? 정 나오면 백도. 네.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 이게 우리 할까? 우리 할까? 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탐나는데? 형 어디 있어? 형 미드로 가서 어그로 좀 끌어줘. 아, 미드로 가자. 아 이거 어. 탐나는데 이거. 아 나 슈렐도 있고. 살다 세주안이로. 병 넘어가 병 넘어가. 본진 가자. 본진으로 가라고. 글로 가지 말고. 오케이. 본진 전멸 병캔 할
할 수 있어! 빙그베어 궁 써놓고! 그렇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주인공이야! 빙그베어야! 끝냈어! 승리! 한 번만 더 이기면 실버3야! 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실버3는 상상도 못했어! 야, 이걸 이렇게 진짜. 극적으로 아, 터치다운이네! 여러분 이게 바로 붐스타일의 힘입니다. 아, 그럼요. 아. 처음에 우리가 그 외웠던 주문대로 예, 붐스타일 주문 딱 외워놓고 기잡고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붐스타 카타리나도 우리 주문 바로 따냈었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난 카타가 15킬을 먹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도 붐스타일에서 옷 하나 딱 구매하시고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옷 딱 입고 주문 한번 딱 외쳐주면은 그냥 승리예요. 공승이야. 이거. 공승이지. 그러니까. 우리 딜량 이런 거 한번 체크할까요? 아, 딜량 이런 거 체크해야 되나? 아, 봐야죠. 봐줘야죠. 카타리 바로스 보다 약하네. 바로스 누가 키웠습니까? 그렇죠, 레오나가. 어... 무슨 레오나? 붐스타일 레오나가. 그렇죠. 키웠다라는 거. 그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터치다운 잼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저는 잠시 한강 좀 갔다가 잠시 후 2부에서 네, 종합건진 예약 좀 해놓고 잘못이 2부에서 승급을 과연 시킬 것인가. 깔끔하게 승급하고 세 번째 게임 질겜. 오, 질겜 완전 좋지. 좋잖아요. 야, 좋지. 최고죠. 니 막 원딜하고 뭐 막 원딜이요? 형 막 정글로 하고. 어, 좋지. 아, 좋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네. 질겜 마인드로. 아, 정글이나 뭐 미드도 괜찮고 깔끔하게 이기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도 붐스타일과 함께 에너지 받아서 저희가 승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그녀에게 전화오는 법 붐스타일.